뭐가 넌 제일 힘들었어? 특전사. 저는 군생활에서 아무리 해도 와 이거는 적응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게 무장 급속 행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... 네. 사람들이 특전사, 특수부대 정신력이 무조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이 버텨주지 못해. 맞습니다. 아 근데 제가 그게 힘들었던 게 작년에 전역 대기자로 빠지면서 부대에서 체력 단련을 열애를 시키는 겁니다. 약간 섭섭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도 강철 부대 네가 지원을 했잖아. 네. 너 어떻게 하게 됐어? 저는 전역을 하고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일만 하면서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집 공고 영상을 본 겁니다. 보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뜨거워졌구나. 예, 그날 바로 지원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면접 갔습니다. 면접 갔어? 네. 나도 처음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서바이벌을 붙인다는 게 사실 좀 반감을 많이 가질 수도 있잖아. 근데 원론적으로 좀 더 그건 나무고 숲을 봤을 때는 특수부대가 어떤 부대가 있는지 또 이런 군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지켰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. 근데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나는 그냥 하고 싶더라고. 그럼 강철부대 모든 순간에 계셨던 캡틴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?